네, 이맘쯤이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이곳은 봉계동의 4.3 평화공원입니다. 작년에는 봉계동의 4.3 유적지 이곳저곳을 살펴보았는데요. 봉계리 사람들의 은신처가 되어주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곳들을 소개해주는 시간이었어요. 맞습니다. 숨어있는 동굴 석구학계까지 기억나시나요? 오늘은 삼양동의 4.3 유적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4.3 유적 오늘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가보겠습니다. 삼양동 4.3 유적지를 확인하러 제일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삼양초등학교였습니다. 야, 삼양동, 삼양해수욕장도 유명하고. 야, 자, 선생님. 네. 이게 제가 오늘은 삼양동의 4.3 유적지를 찾아보러 왔는데요. 이곳은 그냥 도심지에, 그리고 여기는 우리 어린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인데, 초등학교인데요. 여기가 4.3 유적지인가요? 4.3시기 때 모두 불이 탔다가 다시 재건이 된 학교인데요. 아, 초등학교가 다시 재건이 됐어요. 네네. 당시 이제 여기 뒤쪽에 이제 지서가 있다 보니까 무장대랑 토벌대랑 자주 교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아, 네. 서로 공방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무장대가 여기에 습격을 와서 뭐 지서나 이런 데 다 이렇게 습격을 하다가 학교 건물을 모두 불태우고 또 여기에 또 학교를 지키기 위해 계셨던 뭐 교장 선생님이나 교사분들이나 주민분들이 희생이 되셨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또 희생이 됐을 수도 있었겠어요. 맞습니다. 여기 애국학도단이라고 해서 당시 이제 청년들이 조직되어 있었는데 그 지사 습격을 돕기 위해서 이제 막으려고 왔다가 무장대에 희생된 겁니다. 와, 이게 상상만 해도 이게 또 좀 찌릿찌릿해지는데. 그런데 이렇게 또 다시 또 재건이 됐어요. 네, 사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쯤에 다시 이제 마을 분들이 좀 모이셔서 돈을 좀 많이 모으셔갖고. 네. 돈을 직접 모아서. 네. 이 뒤에 있는 이 비석들이 그 관련된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내용들이 있는 비석이군요. 네. 이렇게 비석을 세워 추념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그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한쪽에 치우쳐서 기록이 되기도 하고 또 조사가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제대로 표지판 같은 게 안 돼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상과 관련된 비석은 총 5기. 그러나 교육적으로 부적절한 표현들이 담겨 있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 당시에 여 학교 운동장에는 많은 마을 주민들이 잡혀와 있어서 군인들에게 이제 학살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기술이 안 되어 있고 조금 무장대에게 희생만 이제 강조하는 쪽으로 이제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거를 좀 조사해보고자 그런 노력으로 이제 조사한 거죠. 계속해서 삼양동의 4.3 유적을 찾아가 보기로 했는데요. 오늘의 또 관전 포인트, 우리 또 여러분들께서 4.3에 관련돼서 공부해야 될 그 관전 포인트, 오늘은 어떤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까? 여기는 주로 그 해안가 마을이기 때문에. 네네네. 해안가 마을은 군인들한테 지서가 있어서 아무래도 이 지서와 같이 역할을 했던 민부단의 역할도 좀 있어서 무장대에서는 그런 그 군에 많이 협조하는 데가 마을이 타켓이 돼가지고 그 산에서 피해 산 사람에 대한 피해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 그 봉계 지역하고 조금 양상이 다른 그 피해가 있을 수 있고요. 마을 주민들은 그런 거를 기억하는 얘기를 많이 좀 하고 있는데 여기 삼양 초등학교가 그런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 또 그 지서 주임 중에는 그 서북 청년단들이 와서 이렇게 악랄하게 지금 주민들을 그 괴롭힌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그 지서가 삼양지서인데 그거에 대한 관련된 얘기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양지서. 다음 4.3 유적지는 또 어디일까요? 삼양초등학교에서 나와 익숙한 사거리 앞에 멈춰섰는데요. 다들 아시겠죠? 여기... 아니, 국장님! 네. 야, 여기는... 여기 제가 너무, 매일 다니던 맞아요. 익숙한 곳이죠. 삼양 건물의 네. 해수욕장 거기 입구인데 맞아요. 여기에 무슨 유적지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 저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옛날 삼양 지서가 있었던 터입니다. 옛터. 지서 옛터? 네. 아 근데 옆에 파출소가 있는데 난 저기가 거긴 줄 알았어요. 여기 있다가 네 저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아 네. 그냥 진짜 여러분 그냥 도로변입니다. 그냥 해수욕장 가는 입구. 여기에 그런 역사가 있었다. 네.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요 사거리가 다 4.3 유적지인데요. 길 하나 건너가시면 이제 저 삼양 지서 이제 파출소 지구대라고 지금 불리는 곳 안쪽에 4.3 당시에 이제 돌아가신 경찰 순경분들 순직비가 이렇게 한 8기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거기서 길 하나만 더 건너가면
저희가 이제 공식적인 명칭으로는 삼양지서 앞밭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저곳이 이제 삼양이 동네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희생된 학살터입니다. 아, 네. 이 사거리 전체가 다 삼양동의 사상 유적지네요. 와. 저희가 이제 이거를 기억을 해야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마음으로 사실 유적지도 발굴을 하고 찾아다니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안내판이라도 좋아야 지나가시는 분들이 보면서 아 여기가 그런 역사가 있었던 곳이지 라고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나 노력들이 필요해요. 근데 맞습니다. 삼양동은 뭐 봉계동도 그랬지만 많이 그런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내판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기호하고 다음으로 찾은 곳은 원당봉에 위치한 불탑사와 원당사입니다. 두 절 다 이제 4.3 때 이제 소기령이라고 해서 해안에서 5km 이내는 사람들이 못 다니게 하는 금종령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도 폐쇄가 되고 이제 여기 절에 있는 탱화나 뭐 이제 부처님 상 같은 거를 다 이전을 해서 이제 해안 마을로 잠깐 이사를 갔었어요. 네네. 이제 사삼 기간이 좀 길어졌잖아요. 네네. 그러고 이제 스님들이 다시 이제 탱화나 뭐 이렇게 절 부품 가지고 돌아왔더니 이제 절이 이렇게 다 폐허가 돼 있었던 거죠. 뭐 다 부서지고 천장이 무너져 내리고 이런 상태로 그러니까 사삼의 영향으로 어쨌든 절이 폐허가 된 두 곳의 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뒤편에 보면 4.3 때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여기는 안내판이 잘 돼 있네요. 맞습니다. 이 안내판이 세워져 있고 저희가 삼양동 조사하는 동안에는 유일하게 이렇게 안내판 세워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동백꽃이 그려진 안내판만 봐도 이곳이 4.3 유적지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토벌대들이 여기에 혹시 무장대들이 숨었을 걸로 염려가 돼서 천장을 다 죽창으로 이렇게 찔러보거나 이렇게 해서 훼손이 기본적으로 많이 됐었어요. 특히 이제 여기 절 중에 한 곳 아마 스님들이 머물던 공간이었던 것 같은데 당시에 이제 그 몇몇 도피자 가족분들이 숨어 지내다가 이 절에 이제 아무도 여기 다 폐허가 돼서 없으니까 절 천장에 숨어 지내다가 이제 절 근처에 이제 대변을 토벌대가 발견하면서 발각이 되셨어요. 숨어 있던 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여기 삼양이 1, 2, 3동이 있는데 그 마을을 모두 이제 토벌대들이 끌고 다니면서 매질을 하면서 봐봐라 니네 도망가면 이렇게 된다. 그런 식으로 모욕적인 또 이렇게 그 피해를 줬던 이제 그런 사연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4.3 사건의 피해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절들이 위치하는 위치가 해안가보다는 산 쪽에 있었기 때문에 산에는 해안선이 5km 이상 그때 다 전부 다 이렇게 불태워지고 이렇게 초토화됐잖아요. 그때 절들이 이제 피해가 많았었고 16명이 희생된 걸로 이제 불교계에서는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바다에서도 학살되기도 했고 또 총살되신 그런 바다에 학살된 한 두 분 정도 계시기도 하고. 36개 넘는 절들이 전소가 되거나 아니면 사찰이 피해를 받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불탑사도 대웅전하고 스님들이 묵었던 요 사체가 이제 소실된 걸로 이렇게 기록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불교계 피해가 사삼 때 되게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또 안타까운 건 스님들이 그 직계 가족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누가 이렇게 좀 그분들의 뭐랄까 기억을 이렇게 맞아요. 전세계 그 역사를 되새기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교계에서 그 관음사를 비롯해 그런 데에서 조사하고 불교계 나름대로의 사삼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네,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좀 관심께 좀 봐달라는 목소리들이 좀 불교계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봉계동에 이어 삼양동까지 이제야 두 번째 보고서가 완성되었는데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벌써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해요. 지난 봉계의 다크투어 때는 없었던 사삼 유적지 안내판이 15군데나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시멘트로 덮어놔서 굴이 있었는지도 몰랐던 석고학계는 그냥 방치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1년 사이에 관리도 깨끗하게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내판이 설치되어 사람들에게 유적지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무장대의 습격도 잦았고 이에 따른 희생도 많았던 삼양동. 그날의 아픈 기억이 이대로 잊히지 않길 바라봅니다. 올해는 그 삼도동 쪽에 그 조사를 한번 할 계획이고요. 제주시 삼도동. 예, 그 원도심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는 진짜로 그 사삼에 할 얘기들이 많아요.
밀집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원도심 투어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나오지 않을까. 일상 속에서 우리도 모른 채 지나가는 사삼 흔적들. 76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제주 사삼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날의 아픔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록하며 제주의 진정한 봄이 오기를 바라봅니다.